아시아 영화인들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영화 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서입니다. 명품 배우 소지섭이 무시무시한 살인청구 회사의 회사원으로 돌아왔는데요. 특별히 이번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한 설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킬러란 이미지가 되게 어둡거나 아니면 되게 멋있게 비하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실제 직업은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위해 러시아 특수 부대식 훈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 회사원으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제국의 아들 동준 몸짱돌답게 액션 연기가 일품이죠. 최초 실탄 연습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면 휴가는 포상 휴가는 뭐 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얘도 꼭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한 거야. 동준 씨 이대로 입대하나요? 시기는 묻지 말아주세요. 시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걸로. 소프트 총출 등 어제 열린 VIP 시사회에서 영화 광해의 이병헌, 한효주 씨와 절친 소지섭을 응원하기 위해 송승헌, 유승호 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섭이 형 응원하러 왔고요. 지섭이 씨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동준군의 힘인가요? 솔비, 시스타, 오렌지 캐러멜, 엠블랙, 2PM 등 아이돌 스타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초대로 운동을 하면서 부치는 사이여가지고 아니요, 저... 소지섭 씨, 네, 좋죠. 역시 우리 편이 최고. 제국의 아이들도 응원에 빠질 수 없죠. 아, 당연히 동진이가 낫죠. 이미현 씨 아들로 나와요. 나도 엄마가 이미현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엄마가 이미현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미현 선배님 봤을 때는 이제 국모 애교도 많으시고. 잘도 없대. 카리스마 여배우 이미현, 그녀에 대한 배우들의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맨 처음에 고기를 구울 때 저 무릎 꿇고 국밥을 먹었었다가 20분 정도 지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앉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저를 꾸짖 듯한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죠? 이런 걸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고 하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려한 액션 속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올가을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션 영화 회사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원이에요! 네, 터치하면 즐거워집니다. 대한민국 연애 어플 와이드 연애 뉴스. 안녕하세요, 우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솔지입니다. 솔지씨, 네. 오늘 이분들이 정말 대박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와우. 네, 수요일은 뭐 녹색은 뭐 BAP가 말이죠. 네. 리얼 버라이어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네. 너무 기쁘죠? 정말 기쁩니다. 제가 BAP 정말 친하고 좋아해요. 네, 달콤한 휴식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자, 여기까지 자세한 거 방송으로 확인하시고요. BAP 킬링 캠프 즐겁게 볼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본방사수 퀴즈 놓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깜짝 놀랄만한 선물도 준비하고 했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얼음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AP가 함께 가는 킬링 캠프. 어떻게? 터치. 2일 동안 저희가 활동도 계속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서 만난 이후부터 연습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던 너무 힘들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안무 연습을 안 할까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쉬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나도 목이 쉬었어. 아. 핸드폰이에요? 뭐야 이거? PAP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여러분에게 달콤살벌한 제휴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콤살벌한 제휴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는 잠시 후 정차하겠습니다. 뭐야, 제휴시간? 여보세요? 지금 즉시 전 멤버들은 차에서 내려 뒷차량에 탑승하십시오. 뒷차량이요? 뒷차에서 봐봐. 민식이냐? 뒤차 있냐? 차 있어요. 오! 끝났어. 내리라는 것 같아. 뭐야, 뒤에 버스 있어. 내가, 야, 무서워. 이제 아저씨들 막 쳐다보고 있는데. 내려요, 형. 진짜 내려도 돼? 내려? 어, 뭐야? 와, 어, 뭐야? 자유시간이랬는데? 왜 인식이냐? 어, 진짜 가는 거네? 아, 버스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어때? 오, 진짜 왜? 팔려가는 기분인데 약간. 여러분이 얼마나 발빠르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힘찬? 네? 앞으로 나에게 예.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멤버를 선택해주세요. 뭐야? 정원이요! 지금 두 멤버는 차에서 내려서 미션 박스를 찾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야! 미션 박스! 빨리 찾아! 빨리! 내가 잘 못해! 스피드가 생명이네!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버려 필요 없는 사람들 버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어 이거 버스 번호 아니에요 이거 타라고? 앞에 거 보자마자 그냥 다 바로 생각났어. 16216? 이런 버스가 있어? 아니 이건 모르는데. 여기 겹치는 번호가 없어. 근데 사실 좀 도움 안 되는 사람 두 명이 나갔어. 애들 봤냐? 잘 가!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아 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저 전화통 혹시 쓸 수 있을까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민가족 BAP 너 저 BAP요? 나 아는데 BA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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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y. We are the BAP. 강용적인가? We are the BAP. 홍대인데요? 홍대요? 용대야! 용대다! 용대야! 진짜 홍대야! 진짜 오랜만에 온다! 진짜 홍대야! 너무 내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홍대 안 하면 되고 있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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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멤버 여러분, 다음 장소에서 내릴 멤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영재야! 대현이요! 야노! 틀렸습니다. 용경이야? 뭐야? 야, 야 너무 틀려서 엉대에서 못 내리잖아 지금. 아니, 설마요. 아 갔다 엉대. 아 엉대.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혹시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그쵸. 좀 모르겠어. 내가 망했어. 그냥 일단 6631을 타야 돼. 어디요? 이게 어디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밖에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어딘데? 아시아! 누구야 누구야? 야 민식아! BAP 멤버들 중 가장 똑똑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영재! 아. 영재?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멤버를 골라주세요. 사실 용국이 형이 제일 똑똑한데 대현이요. 뭔가 다음에 내릴 사람을 대비해서 용국이 형은 뭔가 내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대현이 빼고. 야 이거야! 야 민식아! 왜 난 안 돼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긴 한데. 대본에. 그냥 용국이랑 가겠다고 해. 용국이. 아 질문을 날 어떻게 나가라고? 두 사람 지금 즉시 차에서 내려 미션 박스를 찾으세요. 여기 내 건데. 여기 아니야? 미션 박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뿌리. 뿌리 뿌리 뿌리. 일단 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고.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431번 타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 이건 노선도 같아. 431번 없는데? 없는데? 어? 없네? 잠깐만. 일이 너무 심해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하필 우리 두 명이가? 어디야? 나 서울 길을 몰라. 서울길을 지리길을 몰라. 젤라더라? 나는 떠오르 진짜 귀했다. 진짜 귀했다. 서울 토박이 다니고 그치가 조용히 붙었습니다. 길도 모르지. 왜 저희를 버리고 가냐. 멤버들아 한마디에 멤버들한테 우리게 집중이야. 뭔 소리야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와서 가라앉는 거 아니야? 아 왜 없을 것 같지? 여기 이건 아니잖아 진짜. 여기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내리래. 여보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늦은 만큼 더욱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아니 진짜 왜 서둘러라뇨? 내려주세요. 아 팁을 주신다고 하네. 여보세요? 형 죄송한데 잠깐만요! 얘들 무슨 젤라야 빨려! 빨려! 어 여기 있다.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개월이 1626이야. 어? 정말요? 네.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1626. 버스 번호. 1626. 정류장 넘버. 양과 1000원짜리 두 개와 지폐 두 개와 이 이상한 문구와 43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천. 양천. 양천. 양천구! 아, 너무 큰 건데? 봐봐, 양천이잖아. 양천. 그 집에 두라고요? 잠깐만. 여기 어디지? 지도 있어, 거기? 아, 없다, 없다. 아, 박물관 지도야. 얘네 지도 있는데. 어, 여기 있는데요?
아니,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일단 이 별표가 저희는 맞죠? 이거 말씀해주세요. 별표가 도탈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네,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네요. 가슴 아니에요? 불이 다 꺼졌어. 에이, 맞네! 어? 다녀가자. 어? 지금 너 보고 계셔. 왜 이러냐, 이제. 축하합니다. 문화의 진단장으로 도착하셨습니다. 네네네. 푸드코트에 찾아가세요. 푸드코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거기 푸드코트 맞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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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푸드코트 치. 우리 그때 여기서 치는 뭐? 푸드코트가 뭐예요? 푸드코트가 뭐예요? 간다. 이제 1등 맞아야지 우리가. 몰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한 사람만 한 개 같은데, 여쭙겠네요? 아, 이거 아, 못한대요. 여기만 갖고 이렇게 팀을 갈라놓으면 좀 좋아요. 아, 이따 번호가 있네. 그, 뭐해.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곳곳 히든카드가 숨은 주어진 초석? 아니요. 여기 들어간 단어요? 아, 이런 거 제일 못 챙기는데. 확실히 저는 혼자서 하니까 약간 원둥들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인 하루로 사귀. 로, 로. 이게 로네요. 양철 로. 아니, 이겁니다. 가복 31이 뭐야? 가복 31이 이기네? 어디서? 양천로? 양천로 가복 31이기? 아 양천로 431로 아길 아, 우리 시간이 없는데? 몇 시까지예요? 그럼 빨리 가야 돼. 우리가 내린 데가 여기 맞아. 우리가 아, 내린 데가 엄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죠? 모르겠다.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조금만 딱 여기서 어디로만 가야 된다는 것만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예요? 3분가 나름. 이게 그 히든카드라는 거예요? 어. 끝났어, 난. 와, 이거 숨 막힌 것 같다. 음료수? 음료수 하나 던져야 되나? 어? 주스. 주스. 주스는 오렌지 주스죠. 흥찬이 형! 어? 어딨어요? 형 여기 있지? 오! 아, 형. 아, 이렇게 돼 있어? 형 없어요, 이거? 너 못 찾았어. 이거요? 감독님! 어,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말해줘야 되나? 좀만 이따 말해줘야지. 아무래도 개인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에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오 이거 있어. 일단 이거 여는 건가 먼저? 오! 이거 여는 건가 먼저? 오! 오 저기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문화의 진단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푸드코트. 여기 내려가도 되는. 이게. 맞지? 여기 들어있는데 뭐가? 요식은 치료 상품이 들어있는데? 네. 아. 요식은 그거, 네. 죄송한데, 길 좀 해줘. 여기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요? 이쪽 이쪽으로 가면 있나요? 예, 이쪽으로 가도 있고 이쪽으로 가도 있고. 이쪽으로 있어요? 예예. 예. 아니 여기가 가양 지하철역 여기가 가양 지하철역. 향교 지하철역.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어디 찾아요? 모르겠어요. 바보들이래. 아... 시간이 없어. 마지막 여기 내렸잖아요. 이분들이 안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슈퍼 있는데 2,000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10배 갚아드리겠습니다. 2,000원만 빌려주세요. 아, 저희 부산이 왔어요. 저희 지금 막내예요. 막내에 감정 볼게. 감정 볼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2,000원만 주세요. 감독님 여기 계시잖아. 같이 간절하게 부탁하고 와봐 빨리. 감독님 우리 젤러가 안 주실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2,000원 주세요. 지금 베이비들이 보고 있어요. 감독님. 아 됐다 야. 왜 그랬어. 야 미안하다. 형이 아이스크림에 널 팔았어. 눈이 멀었나 봐. 이건 최대한 안 꺼내려고 했지만 엄카라고. 미니버스로 미니 때 혹시 몰라서 그냥 일단 챙겼어요. 역시나 좀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감독님 것만 특별하게 좀 다른 걸로 사고. 감독님 포도 드립니다. 포도! 아, 형이 골랐어. 포도. 포도. 포도 X. 제가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보수였습니다. 진짜 떨려, 지금. 나만 아무것도 못 찾는 기분이에요. 가방에 아무것도 담기질 않아. 앞에 벗고 1등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응, 키읔, 디귿, 니을, 치읒. 야, 종업아, 너 그거 어디 찾았어? 이거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시고 안 해요? 아, 진짜 너무하네. 밥 코너. 밥. 이제 진정이 됐는데요, 이제? 내가 멍청했었구나. 수박이다.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만 챙겨야지. 아, 수박 좀 나중에 먹을까. 아, 이거, 내가 이거 제자리 갖다 놔야겠다. 여기다. 아. 아, 근데 내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거 나왔어. 망했어. 나 이거, 이런 거 못해. 닭. 닭코너. 여기 닭코너 같은데? 아, 닭 냄새 나는데? 죽였다. 고기가 안 돼. 고기. 찾았습니다. 다. 이거 핸드폰 뺏겨. 다시 왔어. 조성혜 뜨권. 꼭 필요한 추성화를 제작진에게서 뺏을 수 있습니다. 얼음컷 쓰고, 검찰컷 쓰고, 교환컷 쓰면 끝나요. 기억 주세요. 왜? 아직 가야 돼 또? 저요. 기억 주세요. 기억. 감사합니다. 왜 태워서 할 필요 없잖아, 지금. 아까 감독님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저기 버스랑 서 있다고.
야, 우리 아까 우리가 탄 버스야. 맞네. 야, 맞네, 여기네. 5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의 1시간 반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살 수 있는 건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어묵. 어묵 살 수 있어. 맛살도 살 수 있어. 재윤이 보고 준홍이는 안 와요? 아직 안 온 거지. 올 생각은 안 하네. 끝나가는데 왔네. 어, 이거 고기가 다 비싸? 대형 마트다. 오케이, 오케이. 감독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잘했어요. 여기 뭐가 있네. 지금 깜짝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 뭐야! 어딨어! 얘들아! 와, 진짜 잘 가렸어, 씨. 와, 진짜 대박이었어, 씨. 뭔데, 뭔데? 이럴 때가 아니야. 절로 왔어? 네, 왔어. 다 왔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멤버들은 다 왔고.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너가 여기에 맞는 것만 그냥 사면 돼. 여기 다들 전투력이야. 아, 미치겠다, 진짜. 불꽃 튀는 대가리구만. 알겠습니다. 저는 막 별로 의미 없어서 기대가 안 돼. 어, 뭐 숨겨놔, 이게. 망고 주스, 망고 주스. 어? 이거 뭐예요? 열어봐도 되는 거야? 힌트? 어, 진짜요? 이거 뺏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거 됐어요? 분명히 저희가 제일 늦게 왔으니까, 다른 멤버를 찾아서 이걸 하나 써야 될 거, 써야 될 거. 시간이 없어. 네 개. 정말 다섯 개가 아니야.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멍을 때리기 시작하고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어요. 야, 나 진짜 힘들게 왔어. 대박. 장난치고. 이거 뭐야? 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 들을 데가 없어. 뭐 샀어? 뭐? 고기, 닭, 콜라. 영재야, 잠깐 고기 한 번만 보여. 어떤 고기 사는지.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어떤 고기 사는지. 내가 다른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한테 잡힐 수 있는 건데. 아, 괜찮아. 야, 나 힘들게 왔다니까. 그래서 진짜. 한 번만. 아, 나 힘들게 왔잖아. 딱 친구 부탁이다. 한 번만 보여. 한 번만 보여줘. 나야 써야 되니? 아, 고기를 산 사람이 너밖에 없어,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이거 봐봐. 왜 샀어? 야, 이거 봐봐. 됐어.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보라고. 대나와! 아, 이거 봐봐. 왜? 아, 일단 자, 빨리, 일단. 자, 감독님 가시죠! 야! 수고해! 안녕! 아, 너 바지 벗겨줘. 바지 대박이다. 야! 경대현! 금탈코. 아. 뭐야, 나 그럼 뭐 먹고 살지, 이제? 종업아! 종업아! 아, 이거 근데. 지금이 기회예요. 유영지한테. 종업아! 아, 동동.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엄마! 야, 잘 먹을게. 너 엄마, 그러다, 엄마! 천벌받아, 엄마! 아, 진짜, 난 뭐지, 이게? 4, 4, 5, 5, 9, 10, 토이, 장난감. 아, 진짜. 가자. 아, 지우시오. 어, 여깄다. 터졌다. 상품이 있는 지하 1층 23번 코너에서 원하는 물품을 가격과 인쇄소에 상관없이. 그냥 큰 거 사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왜요? 양이 많잖아. 양이 많은 게 좋은 건가? 오!
물도 똑같이 양은 상관없겠죠? 저는 이제 찾을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들고 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는데? 구워 먹고 싶다. 아. 반삭. 민정아. 예? 너 밥 샀지? 밥 샀어요. 그거 꺼내봐봐. 진짜 큰 거 샀다. 네. 여기. 잘 있어? 와, 대박인데, 진짜. 너무. 진짜 미안하다. 복수할 때가 온 거 같냐. 명주 형 어디 있을까? 명주 씨! 명주야! 일로 와봐. 명주 형! 명주 형! 명주 형! 명주 형! 왜 따라와? 명주 형! 왜 따라와? 왜 따라와? 명주 형! 왜 따라와? 왜 따라와? 명주 형! 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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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영재! 왜? 나 너한테 뭐. 야, 쟤 잡아! 갑자기 세 명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좀비처럼 뻔하잖아요. 강탈권을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을 갔죠. 근데 어, 왜 나한테 그래 다? 잡아요. 잠깐만. 아 왜요? 일로 와봐. 아 싫어. 근데 빨리. 근데 빨리. 아 싫어. 강탈권 좀 꺼내야 돼. 아 웃기잖아요. 강탈권 썼는데 웃기지 말래요. 아, 나 안 맞았어. 너한테 강탈권 쓸 거야. 아, 나 안 맞았어. 아 유영재 진짜 이제 얄미워요 진짜. 야, 강탈권은 네가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네 걸 뺏을 수 있는 거야. 이분 씨 어떻게 이어가지? 23번 코너에서 원하는 물품을 가격과 이니셜이 상관없이. 저 1층 올라가는 게 급한데? 강탈권. 어, 왜 이래, 그건 또. 근데 빨리. 좋아. 아, 23구역이야, 23구역. 아, 캠핑용품. 어? 우리 놀러 가는 건 맞네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래도 필요. 찌개. 아, 근데 난 찌개용이 없네. 아, 닭고기가 찌개다, 닭볶음탕. 이거는.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 캠핑이네. 왜 놀러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밥을 우리가 해먹는 거야. 야, 준호아. 너한테 강탈권 준다. 뭐야, 뭐. 잘못 건드렸네. 사람들이 무섭게 힌트를 한 개씩 줘. 왜, 왜, 왜? 뭐? 형, 가방 좀 뒤져봐야지, 그냥. 왜, 왜, 왜? 강탈권 쓸게요. 강탈권 쓸게요. 어, 그러면 잠깐만. 아, 형. 잘 쓸게요, 상경. 야, 일로 와봐, 임마! 이거 안 보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바보 같은 정우비가 순진하게 다가와가지고, 어, 형, 뭔데요? 바로 이제 역전 당한 거죠, 정우.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뭐예요? 일로 와! 네 거 하나 내놔야 돼. 맞죠? 이거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야, 너가 딱 걸려들 줄 몰랐다, 야. 아, 솔직히 당황했어. 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 템을 가져가지. 수고해. 물품 교환권 쓰겠습니다. 아,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그래, 뭐 소세지랑 바꾸고 싶은 거 있나 봐? 아니요. 야, 야 잠깐, 잠깐. 삼겹살 주세요. 야, 뭔 소리야, 이거. 밤도 하나만 챙겨야지. 삼겹살 주세요. 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세트로 줘야지, 세트로. 이렇게 세트 깐 걸로 할게요. 아니, 옆에 하나 봤냐? 네, 하나 봤어요. 아, 진짜 한번 봐줘. 이거 일단, 무슨 명권 있다가, 맨 마지막에 써야지, 그런 거. 아니요. 끝날 때쯤에 쓰는 거야, 그런 거. 바보야. 아, 지금 저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뺏겼어요. 나중에 뺏기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종으로 바꿔야지.
내가 보기엔 용...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은데? 아니야. 용재한테 형보다 더 좋은 고기가 있어. 진심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저 다 썼어요. 기억... 아니 너 물품 그런 거 있잖아. 형한테 쓰지 말고 걔한테 나중에 끝나기 전에 이렇게 딱 쓰라니까. 원래 끝나기 전에 반전으로 쓰는 거야, 그런 게. 맞는 말이지. 맞네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럼 배우고. 아니야, 배우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지? 저만 지금 한 뺏긴 거예요? 그 너만 뺏긴 건데 너가 이제 끝나기 전에 다시 가져갈게. 그때 정말 못 믿겠으면 형한테 써줄게. 그래, 수고해. 전 교활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엄청난 사기극을 펼쳤던 것 같아. 누가 밀관? 아 근데. 어디 갔지 진짜? 헐. 지퍼! 저기요! 지금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뭔데? 그러니까 이게 캠핑 용품이에요. 캠핑을 가는 거면은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먹을 거를 정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거기서 먹을 건데. 아 이거 개인전이지 어떻게 알아? 가서 캠핑을 가는 게 된다고. 우리끼리 팀을 먹으면 되죠. 넌 냄비 산 거? 네 이거 제가 산 거. 라면 누구 있냐? 라면 대현이 형 사세요. 아 그래? 콜라 가져와 이거. 전 먼저 가서. 와 1분 윤국이 형 이거 강탈 도망. 진짜 어디 가서 하나를 주먹밖에 하지 마, 진짜. 오빠! 오빠! 이거 교환할 수 있는 거야. 내놔, 빨리. 네, 이거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이렇게 쓰시면 남용 안 하십니다. 뭐야, 이거 바꿔. 아, 월드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나한테 왜? 월드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나한테 왜? 바꿀 수 있다고? 내놔! 용국이한테도 물품 교환권 했는데 도망가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바꿀 생각이 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그냥 도망했어. 그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게 좀 용국이 형 생수를 빼주려고 하는데 일단 용국이 형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그래서 쉽게 못 당하겠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나이로 이렇게 승부를 갈파지는 거. 1분 남았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이거 없으면 밥 못 해 먹잖아. 뭐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 6포, 6포. 제이다, 체육대. 지수. 근데 얘, 형, 얘네가 왜 이렇게 잠잠하지? 정대야! 정대야! 티켓 잊어버렸어. 도착! 상태권 쓰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영천은 지났고 시간은 갔다. 나 근데 진짜 많이 샀어. 뭐 샀어? 일단 코피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다들. 아, 내 건 진짜 핵심적인 거다. 닭 정도는 골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아 진짜 쓸모없는 것만 샀어. 이거 왜 들고 온 거야? 그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산 거야? 코어라도 있으면 이제 피니암을 비추할 수 있으니까. 저 되게 많이 있어요. 오! 오! 한번 보이지? 안 돼. 너 이거 웃기지 마. 아, 혼자 다 빼갔네.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형 왜 이렇게 땀 흘리세요? 네.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건가? 누구나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 못해. 잘못했어.
저 진짜 할 말 있습니다. 영재 씨. 네? 왜 게임의 룰을 안 지켜요? 게임의 룰이라뇨? 강탈권 쓰면은 강탈을 당하셔야죠. 강탈권을 저를 자꾸 쓰셨습니까? 어, 이렇게 했는데.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러고 아, 그건 안 되지. 언제요? 지금 그 오늘 오기 전에 도망갔잖아요.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한 거지? 어, 저 이거 다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먹는 건가? 그래요, 다 같이 먹는다니까. 아, 준호 형 얘기할 때 너무 웃겨주기로 하고. 받는 거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이름 민식이래. 민식이래. 오! 이건 어떻게 게임플레이가요? 대다수 의견은 다르죠. 시간 없어. 우리 빨리 가. 빨리 내가 제일 먼저 가. 이거 망했어. 이걸 왜 맨 마지막에 바꿔 왔는데. 야, 급할수록 천천히란 말이 있어. 잠시만. 여기 스피드가 중요하대요. 스피드. 대장은 여기. 대장은 여기에요, 여러분. 놔두고 가면 되나? 같이 가! 아,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힘 다 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밀어나다지만. 야, 지금 고백 깎아 하나 했는데 기회가다가 이게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어이 지나라 이렇게 쥐었어. 근데 갑자기 다 끝나고 와서 영진이 형이 야 혹시 너 이거 땅에서 쥐었냐 이런 거야. 그래서 아, 나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뛰다가 떨어뜨렸죠. 노란색이면 뭔가 특별한 거 다섯 시간 이후에 쓸 수 있대. 뭐야? 내가 봤을 땐 약간 캠핑 간 다음에 쓰면 될 거야. 어, 나 그거 가방에 넣어놨는데 가방을. 제가 사람을 먹는 것은 제 거예요. 그거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게임도 하고 힘이 나낼 것 같아. 제가 저랑 팀하면 내일 아침에 그 멋있게 젤 발라서 머리만 주세요. 야, 너 쟤를 왜 불렀어? 제 멤버들끼리 가면 첫 캠핑이라 되게 설레고 있지. 일이 되는 법은 걱정이 좀 많아. 여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산성 성분을 만들어내지만 습기가 차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죠. 속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면 팬티 라이너 애니데이. 상쾌함이 달라요. 진짜 진짜? 새로 나왔어요? 오, 맵다 맵다. 땀난다 땀나. 아, 미친다 미친다. 진짜 진짜 라면 이 맛이 진짜다. 팀버튼 감독의 사상 최초 흑백 3D 어드벤처. 오늘 밤 위험한 세계가 되살아난다. 프랭켄 위니. 한번만 내가 대여걸려 줘야겠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감동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파이팅! 온 가족과 함께 광의 왕이 되는 남자 만나보십시오. 광의 왕이 된 남자. Have you seen that girl? Yes, you know she bad. She got me crash and burn. Hold up. Yeah. 네, 제가 원조 아이돌로서 얘기하자면 고생길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예감이 드네요. 네, 그리고 희준 씨 말이 맞을지 BAP의 힐링 아니죠. 킬링 캠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네, 본방사수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YB SNS로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자는요. 여기 보이시죠? 네, 멤버분들이 친필 사인을 한 배낭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자, BAP 킬링 캠프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터치하면 즐거워집니다. 대한민국 연예 어플 YB 연예 뉴스 저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혼자 다 할 거예요? 안녕. 안녕. 안녕.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꿈꾼다면 더 보이스트 점 인터레스트 다 3로 신청 바랍니다. Are you ready?